아니, 아수스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냐? 그리고 이거 3펜이잖아. 단가가 좀더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실까봐 혹시 내가 들고 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1660 슈퍼 35만 7천 원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1660 Ti 35만 1천 원. 잘못 본거 아닙니다. 1660 슈퍼가 지금 6천 원더 비싼 거예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솔직한 말로 저한테 비추가 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업계 관계자분들도 절 싫어할 만한 그런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주제가 뭐냐? 돈가스 못하는 부품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설날 특별편입니다. 이거 준비한 이유는 설날 제가 한 5일 동안 영상을 못 올리니까 그동안 즐겁게 보시라고 재밌는 편을 만들고자 해서 이게 생각도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오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부품들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저는 돈값을 못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제품들만 골라온 거니까 근거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 앞으로 이 부품을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고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또 웃자고 올린 영상에 너무 그렇게 화끈하게 달려들지 마시고요. 재밌게 오늘 한번 영상 즐겨봅시다. 첫 번째, 돈가스 못하는 1번 부품은 뭘까요? 그래픽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아수스는 걸리는 게 워낙 많았는데 조금 그래도 줄여서 온게 이거예요. 줄여서 온 거니까 하나씩 한번 보죠. 일단 아수스 1660 Ti 터프입니다. 이거는 생방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그 제품인데 요 제품이에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쌍펜 제품인데, 요거 자세히 보면은, 히트싱크가 좀 작은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얘 히트싱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초코파이 쿨러 빼쪽빼쪽빼쪽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생겼고, 중간에 구리심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 다 알죠? 이 느낌 아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뜯어내면은, 딱 요렇게 생겼어요. 잘 그렸죠? 딱 요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지금 이런 방열판 식혀주는 팬이 달려있잖아요. 팬이 달려있는데 이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냐 하면은 잘 봐요. 팬이 이렇게 달려있잖아. 바람이 어떻게 갈까요? 중앙 부분에는 바람이 안 가요. 물론 이 사진은 요 주변에 인지받지만 이런 식으로 바람이 가는 거예요. 밑으로 뿜어줄 때. 결국 차라리 그냥 원펜으로 이렇게 만든 거랑 비교했을 때더 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온도 측정했을 때 얼마 더 나오냐면은 약 15도 정도가 다른 쌍펜 제품에 비해서 높게 나와요. 이거 이상하다고 아직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다른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제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반적으로 1660 제품, 여러분이 많이 쓰는 제품, 어떤 거 보여줄까? 1660 Ti. 아니, 제일 싼 말을 보여줄게요. 이노 3D 거. 이노 3D 거, 백플레이트, 이노만 봐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밑에, 보이시죠? 이 히트싱크가 전체를 다 가로막고 있고, 히트파이프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다시 한번 봐요. 어떤 느낌이야? 없지. 뭐 없어. 밑에 다 보여. 기판 속이 다 보여. 왜 보일까요? 방열판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원펜 제품을 투펜을 강제로 붙여서 파는 겁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죠? 방열판 요만해요. 원펜 제품을 투펜짜리를 억지로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펜보다도 온도가 더 높게 나온 제품이고요. 뭐 다른 거 품질이 높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살만한 값이 없는 제품이죠. 일단 진짜 솔직히 아수스 반성 좀 해야 돼. 첫 번째 제품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 제품 펠리커 보여주기 전에 아수스 듀얼 제품 보여줄게요. 이거 같은 1660 Ti니까. 이 듀얼 제품은 뭐가 문제냐면은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오히려 더 커졌어요. 잘 봐요. 이젠 진짜 잘 보일 거예요. 펜이 많이 커졌죠 이제는. 이제 진짜 팬이
그냥 딱 봐도 와 이거 좀 커졌는데? 그럼 좀 다를까? 아니죠. 펜이 이만큼 커지면 뭐해. 똑같습니다. 이거 뭐 초코파이 방열판. 또 방열판 요만해. 요만해. 요만한 거 밑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바람이 그냥 응?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쪽으로는 일부 바람만 여기에 면적에 불태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죠. 아니 원가 절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판이 휑하게 다 보인다니까. 내버리고 전원부고 하나도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거 그게 문제가 있나요? 물론 문제는 없을까요? 근데 다른 제품들하고 똑같은 온도를 맞추려면은 더 빠르게 돌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온도가 딴 제품보다 10도 이상 높게 나와요. 10도 이상 높게 나오고 더 빠르게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또 단가 절감이 이만큼 심하게 했으면은 이 초코파이 쿨러 같은 거 이거 어? 3,000원짜리 히트싱크 하나 딱 따놓은 거면은 가격을 좀 내려주든지. 가격은 사실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죠. 이 어? 백플레이트도 있고 히트파이프도 있고 히트싱크도 큰 이 제품하고 가격 비교해봐요. 아니? 더 비싼 것 같은데? 잘못 본 거 아니죠? 3,000원 더 비쌉니다. 이게 바로 아수스 프리미엄.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수스의 힘입니다. 우리는 얘네보다 많이 싼마이하게 만들었지만 아이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돼. 왜? 아수스니까. 에이서스니까. 프리미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 아수스 두 개만 씻고 넘어가긴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번에는 아수스 3펜입니다. 1660 슈퍼예요. 1660 슈퍼인데 가격이 어우 그냥 너무 3펜이니까 그래. 1660 최애보다 비싸다고 이해해줄게. 3펜이잖아. 아, 잘 보세요. 얘 지금 히트싱크 얼마네요. 여기까지 오죠. 실제로 이거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붙여서 그려볼게. 이걸 딱 껍데기를 까보면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보다 방열판이 이렇게 있다. 방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커버는 뭐예요? 커버는 뻥이죠. 뻥. 굳이 3펜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는데 잘 봐요. 이거 지금 반틈 넘게 뭐 딱 절반인가? 여기가 비어있잖아.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내려오면 3펜이 될 필요가 없는 거를 억지로 3펜을 늘려놓은 겁니다. 왜? 돈 더 받으려고. 뒤에 기판도 없어. 휑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플만 있어. 백플만. 휑합니다. 휑해. 보이시죠? 굳이 만들 필요 없는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차라리 쌍펜 큰 거 두 개 만들었으면 오히려 RPM이 낮아지면서 더 조용하고 동일한 쿨링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만들었어. 왜? 우리는 펜이 일단 많아. 많으니까 돈을 더 받을 거야. 라는 어필이 아닐까요? 내 생각이지만. 아니 아수스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 3펜이잖아. 단가가 좀 더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실까봐 혹시 내가 들고 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1660 슈퍼 35만 7천원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1660 Ti 35만 1000원. 잘못 본 거 아닙니다. 1669 슈퍼가 지금 6,000원 더 비싼 거예요. 자, 이 제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품은 적어도 거의 펜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3펜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방열판도 좀 더 길어져야 제어적인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얘네는 어떻게 했어요? 딱 보면 표가 날 텐데 얘는 동일한 펜 이렇게 썼죠? 공간을 조금 더 최적화하려고 옆에 건 좀 더 크게라도 만들어놨어. 아 그래도 아수스가 뽀대라도 나잖아요 할까봐 내가 보여드립니다. 이놈은 뽀대도 없어요. 이거 이쁘다 그러면 취향이 저랑 좀 많이 다르신 분. 히트 파이프도 딸랑 두 개 썼습니다. 보이죠? 붉은 히트 파이프 두 개 썼어요. 롱 히트 파이프도 아니고 거기다 백플까지 써. 그래. 근데 뭐다? 조명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오줌줄 하나 집어넣었습니까? 왜 이래 얇아? 야 이거 적어도 터프라는 이름이라도 불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끝입니다. 조명이 끝입니다. 네, 잘 봐요. 이거보다 가격이 싼 1660Ti는 이거 옆에 보면은 조명이 그래도 얘네는 최소
예의라도 했어. 여기 글씨 천자가 들어와. 색깔 바꿀 수 있는. 이거 실드를 쳐줄래야 쳐줄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얘는 히트파이프도 좀 긴 거 썼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긴 거 썼어요. 딱 보이죠? 여기까지 히트파이프가 있는 거. 진짜 이거는 실드를 쳐줄래 쳐줄 수가 없는 수준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아수스 사시겠습니까? 아, 스트릭스는 솔직히 나 괜찮다 가겠는데 아수스 터프는 글쎄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돈값 못하는 그래픽 부분 1, 2, 3등은 아수스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 펠리에 2070 슈퍼 JS가 들어있는 거 보고 궁금하신 분 있을까봐 설명드립니다. 요 제품은 내가 한번 영상에서도 깠어요. 보시다시피 2070 슈퍼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속까지 까서 확인해보자. 요 편에 보면은 단가 절감 진짜 실감나게 많이 있습니다. 히트싱크의 사이즈를 줄였어, 일단. 그리고 전원부. 이게 지금 캐피스터 다 생겼죠? 캐피스터가, SP캡, 그리고 탄탈캡, 그것도 숫자가 많게 빠방하게 들어갔던 게 전부 다 뭐죠? 솔리드캡. 숫자도 적게. 이건 물론 출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많이 쓴 거긴 한데, 어쨌든, 한 계단 가격도 더 싸졌는데, 숫자도 줄였잖아. 이런 식으로 전원부를 하향을 했고요. 모스펫도 좀 더 싼 놈으로 바꿨어요. 근데다가, 방열판도 하향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방열판이 히트파이프가 다섯 개잖아. 네 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딱 봐도, 뭐죠? 이 가이드도 뭔가 많이 헐빈해졌죠? 쇠판 떼기 부분도? 방열판 두께도 많이 얇아졌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가격은 내리지 않았다. 그게 바로 2075 펠릿 VSG. 아, V2 제품. JS V2 제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얘 가격 보면은, 보이시죠? 678,000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원래 V1 제품도 가격이 V2 말고 일반 제품, JS 제품. 예, 있죠. 단종되기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비슷했어요. 이거 그래프로 나오니까 보여줄 수 있는데, 가격이 3개월 전쯤 봐봐요. 보이죠? 갑자기 지금 단종 수승에 와서 가격이 오른 거지. 원래 이 가격이었어요. 지금 뭐다? 단가 자감을 저렇게 했는데 가격이 더 비싸다. 똑같거나 더 비싸다. 적어도 2-3만 이상의 가격은. 낮출 만큼의 단가 절감 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돈가스 못하는 그래픽 부분은 아수스 터프, 펠렛 JS, 터프 3 게이밍, 그리고 듀얼 1660 Ti까지. 아, 대단합니다. 사실 아수스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수스만 까면은 내가 미안해서 빼줬음. 빼줬는데 이랬습니다. 이렇게 돈값을 못하는 그래픽 부분은 여기까지 시작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그래픽카드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빼주면 좋을 거예요. 자, 이번엔 CPU 편입니다. CPU도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샘방 때 보신 분 있나요? 내가 9900KS를 의뢰받았어요. 이거 오버하려고 가져왔는데 뭔 짓을 해도 5.1이 안 들어가는 거야. 참고로 9900KS 초기가는 78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9700KF 초기가는 얼마? 얘네들 부스트클럭 차이밖에 없죠? 부스트클럭 차이밖에 없는데 KF의 가격은 58만원 20만원 차이 납니다. 20만원 차이 나던 이 9900KS 내 생방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링스를 못 돌아요. 링스를 아니 오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얘가 5.0에 링스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링스가 안 돕니다. 오류가 떠요. 나 처음에 보드가 이상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보드를 바꿔도 마찬가지였어요. 링스를 통과 못합니다. 분명히 수율을 선별해서 내놓는 겁니다. 근데 얘가 또 치명적인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AS 기간이 1년으로 줄었어요. 오버클럭해서 쓰라고 만든 제품이 AS 기간도 짧아졌다고요. 1년으로.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9000 시리즈는 CPU 분량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그 전에 8000하고 뭐 7000, 6000은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내 9000 시리즈는 벌써 분량을 두 번이나 봤어요.
CPU 분량 잘 없는데 불구하고. 근데 AS를 줄였어요. AS를 1년으로,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하향시키고, 가격은 20만원 뻥튀기 시키고, 아, 물론 지금 이거 비싼 가격은 물건이 없어서 비싼 겁니다. 그때다가, 심지어 5.0 수율, 링스도 통과 못하는 거. 내가 이게 의문이 좀 가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링스 5.0 통과 못하는 게, 정상적이냐, 그러니까. 링스는 우리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는 제품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20만원 더 주고 살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튼,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고객 중에 됐어요. 진짜 돈값 못하는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9900KS. 그 다음 이제 9100을 얘기할게요. 물론 CPU는 돈값 못하는 애들 많지만, 어중간한 애들은 뺐어요. 임팩트가 넘치는 애들만 골라놨습니다. 이 9100, 9100F와 9100은 뭐죠? 내장 그래픽 활성화, 비활성화 차이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유무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가격이 얼마 차이 나요? 5만원쯤 차이 납니다. 53,000원이요. 여러분, 53,000원이면은, RS570, 최고 에디션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사실 외장 그래픽 좀 싸구려라도 뭐, 730 이런 거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물론 이거 내장 그래픽이 730보다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랑 비교가 되죠? 그래, 2200이나 3200. 3200 들고 와봐요. 그러면 저거보다 내장 그래픽이 30% 가까이 좋아요. 3200은. 똑같은 쿼드코어지만, 물론 이게 CPU 성능은 한 10% 낮아요. CPU 성능 10% 낮아지고, 그래픽 성능이 30% 올라가면은, 난 충분히 값어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얘는 얼마? 108,000원이야. 아까 걔 얼마였어? 14만원. 3만원 차이 나요. 무슨 생각이십니까? 오버도 안 되는 9100 주제에. 얘는 레모버 하면은 9100을 그냥 자근자근 밟을 수 있을 정도로 내장 그래픽 성능이 확 올라가요. 아, 인텔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9100을, 사실 내가 9100F보다 한 2만원 많아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여튼, 9100도 참 돈값 못하는 제품, 베스트 4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3600. 요새 3600하고 3600X가 뭐 특가로 사면 만원 차이라고, 그래서 3600X 가겠다는 분들 종종 봅니다. 근데 그 특가로 사는 것들 전부 다 25주차, 26주차, 27주차 뭐다? 옛날에 만든 거예요. 6월달, 7월달 사이에. 그 제품들 특징이 뭐다? 오버가 드럽게 안 된다. 부스트 클럭이 지금 나온 3600보다 안 터지는 경우도 많다. PBO 켰을 때. 진짜예요. 실제로 얘네 있잖아요. 그나마 차이가 좀 나는 표본을 들고 벤치를 때려봐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아, 이거 조금 차이 있네요. 아, 이거 파워 쓰는 거 말고. 시스템 파워 쓰는 건데. 잘못 보여줬어요. 이거 말고. 자, 위에. 게임. 게임 프레임. 3프레임 차이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야, 3프레임 차이. 1프레임 차이. 야, 2프레임 차이. 지금, 평균 프레임이 150인데, 여기서 1, 2프레임 차이는 얼마입니까? 퍼센테이지로 1% 성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1.5%. 이게 편차가 난 애들끼리 비교한 겁니다. 심지어 3600의 상급 수율은 3600X보다 PBO가 더 잘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 3600X는 4만원 더 줄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가격주율 얼마 증가하죠? 20% 증가했습니다. 20% 증가했는데 성능은 얼마? 1% 내지 2% 차이. 돈 줄 값어치 있나요? 잘 생각하십시오. 요새 자꾸 3600X 산다는 여러분이 보이는데 잘 생각하라고요. 네? 나는 만원 더 줄만한 값어치도 있나 할 때 고민을 합니다. 만원도 퍼센트 따지면은 여러분 5%예요. EX에서는 만원 더 주고 1, 2% 성능 가지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은 3800X. 나 솔직히 얘는 좀 빼주고 싶었어요. 진짜 빼주고 싶었는데 3700 가격이 내려가면서 3800과 가격이 크게 벌어졌어요. 지금 36만원이죠. 3800 한번 보실래요? 3800은 42만원이에요. 아까 36만원 초반대고 얘는 42만 6천원이니까 46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6만원 이상 차이 나요. 그럼 얘네들은 얼마 차이 날까요? 게임 프레임 일부러 조금이라도 내려고 냈는 듯한 느낌이죠. 1프레임 차이 납니다. 1프레임 차이 나고 딴 게임 기준을 보여줄게요. 1프레임 차이 나죠. 또 딴 게임 보여줄게요. 1프레임 차이 나죠. 아니 이거 1프레임 차이가 안 나면 욕먹을까봐 일부러 1프레임 차이를 냈는 듯한 느낌이에요. 160프레임에 1프레임 뭐 150프레임에 1프레임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나요? 6만원 더 줄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니까? 아, 제발 좀, 3800X나 3600X 산다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진짜 돈 날리는 거예요. 그 6만원으로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리십시오. 아니면은, 뭐다? SSD 용량 올리시라고. SSD 용량을 게임 한두 개 더 까시라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할인하더라도, 3600X, 3800X는 압니다. 동일한 가격에 판다고 몰라도. 만원 더 비싸도 손해인 것 같아. 여기까지 CPU 표현했습니다. 수군까지 왔나요, 이 정도면? 자, 그 다음 뭘까요? 메인보드 편입니다. 아, 순서가 뒤죽박죽이니까 스틸 레전드부터 보여드릴게요. 내가 스틸 레전드 그렇게 안 좋다고 여러분한테 얘기 많이 했어요. 최근에 영상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스틸 레전드 온도 몇 도 나오던가요? 타보드, B450, 박격포, 아니면은 뭐 B450 터프 프로, 아니면 또 뭐 있죠? B450, 심지어 뭐 내가 그래 욕하던 오로스 엘리트, 이런 놈하고 비교해도 스틸 레전드 온도가 더 높아요. 심지어 자사의 프로4보다도 온도가 더 높은 게 스틸 레전드입니다. 아니 스틸 레전드가 전원부가 어떻게 해서 그래요? 보여드립니다. 전원부 보이죠? 아니 이게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 이게 다른 전원부 보여주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엣지 보드 까기 위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에 박격포랑 비교해봅시다. 이게 박격포 전원부가 이겁니다. 박격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4개씩인데요. 이거는 드라이버 유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MOSFET을 컨트롤하는 유닛이지 이거 같은 MOSFET이 아니에요. 작은 거는. 작은 거 빼고 봐야 돼요. 그럼 얘는 큼직한 거 4개 있지. 얘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그러니까 이 초크 하나당 얘는 3개, 얘는 4개예요. 아, 분명히 박격포 대비 좀 적어 보이죠? 좀 적어 보입니다. 박격포는 아시다시피 방열판이 엄청 커요. 방열판이 엄청 큽니다.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지금 얘 방열판 봐요. 아니 다이어트했나? 왜 이리 얇아? 박격포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지금 다이어트한 것도 아니고 얘 방열판 이렇게 생겼잖아요. 진짜 얄부리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응?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너무 다이어트 시켰다. 한 요정 이렇게 생겼지. 근데 여러분 박격포 어떻게 생긴지 알죠? 박격포는 방열판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나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박격포. 박격포는 딱 봐도 이렇게 얄부리한 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 내려가고, 이런 게 달려있지. 이렇게 생겼어요. 과장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과장한 것 같아요? 지금 방열판 사이즈 보이십니까? 과장한 게 아닐까? 요만큼이 저 방열판일까요? 요만큼이. 그래서 실제로 얘는 3700 써도 온도 80도 찍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다가 이제 위에 이게 덮개 떼놨죠? 이 덮개가 플라스틱이에요. 보통은 금속 재질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순수 플라스틱입니다. 요 재질이. 아이오 실더가. 아이오 실드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자사의 뭐 프로4 이거보다 만 얼마 더 싼 프로4보다도 더 뜨거운 온도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레모버가 잘 되길 하나. 응? 그렇다고 뭐 에즈락이 아시잖아요. 에즈락이 뭐 수명이 평균 수명이 길긴 하나 불량률이 낮긴 하나. 스틸 레전드는 장점이 없는 제품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나마 뭐 가격은 좀 싸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품질이 구려서 가격이 싼 거지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싼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메인보드 지금 B450 잘 팔린 거 몇 개 찍어봅시다. B450 MATX로 보죠. 그러면은 얘는 솔직히 좀 비싸요. 12만원 터프는 좀 비쌉니다. 프로4는 얼마입니까? 프로4는 9만원입니다 박격포 얼마예요? 99,000원. 그리고 내가 요 지금 B40M 오로스 엘리트는 괜찮거든요. 요거 얘 107,000원입니다. 스틸 랜드 얼마입니까? 스틸 랜드 97,000원.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아니 지금 박격포랑 비교해도 가격이 1600원 차이밖에 안 나. 1600원. 박격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게임 쿠폰도 줬다고 들었는데 이거 뭐 장점이 어딨어요. 아이 오버트 헤드 있잖아. 오버트 헤드 그거 안 이뻐요.
이거 어로스, 이거 B40 M 어로스 엘리트 하면 오버테드 두 개나 있습니다. 두 개나 있어요. 아, 얘 흰 색깔 맞추면 얘밖에 없잖아요. 얘가 흰색입니까? 박격포는 화이트가 진짜 있어요. 혹시나 흰 색깔 맞춘 얘기하실까 보여줍니다. 박격포는 다소 각이 비싸지만 박격포 티타늄이라고 화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기판까지 다 하얗게 돼야 흰색이지. 저걸 왜 흰색이라 그래. 내가 보기에는 스틸레전드는 진짜 솔직히 살만한 값어치가 없으니까 어지간하면은 B450 좀 괜찮은 보드 고르려고 골랐다. 스틸레전드 에러입니다. 넘어가 주시길 바래요. 이제 엑소축은 게이밍 엣지를 깔 때가 됐습니다. 이 게이밍 엣지 띵 컴퓨터 가이드 딱 들어가 보세요. 게이밍 엣지 온도 115도 찍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어요. 그 390이나 뭐 3900 했을 때는 X570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게이밍 엣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게이밍 엣지를 조립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한번 손님이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띵 컴퓨터 가이드 채널에 지금 잘 보세요. 이 띵 컴퓨터 채널에 X570 게이밍 프로 카본인데 게이밍 엣지보다도 그래도 좀 나은 놈이 몇 도 나옵니까? 110도를 찍습니다. 게이밍 엣지 해외 자료에는 110도, 저 카본은 115도. 그러니까 MSI는 X570 저가 보드로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온도가 왜 이리 높은지 게이밍 엣지 110도 나오는 거 보이죠? 왜 이리 높은지 이유를 알려줄게요. 자, 게이밍 엣지 내가 까기 위해서 미리 전원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게이밍 엣지 까기입니다. 제목 자체가 게이밍 엣지 까기예요. 자, 밑에 거랑 위에 거랑 어느 게 게이밍 엣지인지 맞춰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초크가 얘는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위에 2개까지 해서 오, 총 8개. 8페이지네. 아니, 또 이렇게 읽는 사람 없죠? 초크 8개인 거 보고 8페이지라고 하는 사람 없죠? 뒤에 2개 됐으니까 10페이지라고 하는 사람 없죠? 초크 보고 전원부 읽는 게 아니에요. 얘는 초크가 그러면은 뭐예요? 6개니까 6페이지인가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뭐 더블로 썼던 듀얼 아웃풋 썼던 이제 페이지 구성을 보게 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패스 해드릴게요. 일단 초크를 빼고 이 모스펫이 대부분의 부하를 감당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원부 중에 거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부하가 심하게 받는 부품.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그 통로를 적당히 조절하는 수문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비싸기도 하고 발열도 많이 받고요. 이게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2개인데 실제로 이거 4개당 1페이지입니다. 1, 2번 합쳐야 1개 페이지예요. 얘는 몇 페이지냐면 사실상 4페이지입니다. 밑에 게 박격포예요. 위에 게 게이밍 엣지고. 박격포 어떻게 됩니까? 얘도 4개죠. 초크가 하나라는 것만 다르지 4페이지죠. 4개씩에서. 이거 개수랑 실제로 이거 개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1, 2, 3, 4, 5, 6, 7, 8 요거 총 모스펫 개수랑 여기에 있는 1, 2, 3, 4번 총 모스펫 개수가 똑같아요. 온도를 재면 어떻게 나오냐면 심지어 박격포 온도가 더 낮게 나와요. 왜? 아까 봤다시피 박격포는 방열판이 크니까. 게이밍 엣지 이 20만원 하는 이 게이밍 엣지 보드, 이 보드가 박격포보다도 더 높은 온도를 나옵니다. 요새 이거 235,000원인데 뭐 게임 쿠폰 준다고 가성비 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사람 있는데 여기 11페이지 적혀 있다고. 실제 11페이지도 아닐 뿐더러. 이 방열판 이것도 위에 플라스틱 커버 까면은 방열판 작거든요. 박격포보다 온도도 더 높게 나오고 그래서 오버도 안 되고요. 솔직한 말로 장점이 그냥 X570 칩셋 썼다는 장점 빼고는 없는 보드입니다. 이거 이쁘다고 많이 사시는데 혹은 할인한다고 많이 사시는데 사시기 전에 고민해보세요. 3900급 쓰려고 X570 사는 경우가 많은데 3900을 못 버텨요. 아까 온도 보셨죠? 이게 이 녀석의 온도입니다. 딴 애들 69도, 68도 찍을 때 나는 압도적인 힘으로 이야 110도 찍는다. 뭐 풀악셀 밟습니까? 터지겠다. 참고로 주요 부품 중에 하나는 캡의 그 보증 수명 온도는 105도 이하에서 5000시간입니다. 근데 얘가 110도면은 이 주변에 당연히 발열이 증가되기 때문에 보드 수명이 분명히 떨어지는 제품. 자, 그럼 이번에는 기가바이트 B40 어로스 엘리트를 넣었습니다. 이거 왜 넣었을까요?
얘도 솔직한 말로 만만치 않은 제품인데 얘는 이거 내가 만든 표를 보여줄게요. 네, 표 중에 그게 있어요. 보드밴 젠2 CPU 성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영상으로 찍어서 실험 영상까지 올리긴 했는데 어엘을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이 어엘은 3900을 넣었을 때 전원본드가 97도입니다. 97도. 다른 보드들은 얼마? 박격포는 88도. 터프 같은 경우는 80도 나옵니다. 예, 딴 보드보다 온도가 좀 높아요. 온도 높은 거는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가 있는 놈인 게 사실 있잖아. 얘는 PBR을 켜도 진짜 PBR을 켜도 뭐다? 전력 제한이 안 풀려요. 전력 제한 옵션이 따로 있어요. 왜? PBR 풀었을 때 켰을 때 얘가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박격포나 터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EDC 전력이 제약이 안 걸리는데 이 어엘은 키면은 제약이 걸립니다. 아이씨, 증거 영상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증거 영상 보여줄게요. 이거 아니고 어엘 힘을 보여줄게요. 어엘 어딨냐. 일단 어엘 온도, 우리 어엘 뭐죠? TDC, EDC 제약 다 걸리죠. 온도 나옵니다. 온도 나옵니다. 온도 나오. 잘 보여줘. 보여줘. 어엘 온도를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짠! 96도. 실제로 내가 이거 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쟀는 게 96도예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114도까지 올라갑니다. 전원부 온도가. 이게 증가예요. 거기에다가 이 어엘 있잖아. 내가 궁금해서 XMP를 적용하려고 집어넣었는데 XMP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한번 온도를 재기 위해서 푸프보드에 들어가던 보드를, 이거 어엘보드예요. 어엘보드 보이죠? B450 어엘보드. 푸프보드에 들어가던 XMP 메모리를 XMP 적용하고 돌리니까 이렇게 불수가 떠버려요. 오버한 거 아니에요? 그냥 XMP만 적용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설정값을 푸프보드에 집어넣었을 때 푸프보드는 들어가더라고요. 온도가 몇 초 사이에 쭉쭉쭉 오른 게 보이죠? 사실 어엘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일단 전원부가 부실합니다. 전원부 구성이 아까 봤던 뭐다? 스틸 레전드랑 똑같아요. 스틸 레전드랑 똑같이 페이지다 모스펫이 3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요거 사진은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여주세요. 두 번째, 전원부 온도가 높다. 세 번째, 램오버가 비교적 안 된다. 네 번째가 방금 메모리 환수 떨어진 거 말고 전력 제한을 해제했을 때 해제가 끝까지 풀리지 않고 실제로 CPU를 수동 오버하려고 할 때 1.35V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바이오스도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M.2 방열판 때문에 이거 산다 하신 분 있었는데 M.2 방열판 3,000원 주면 삽니다. 이거 롱보드니까 좀 더 비싼 거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장난치십니까. 똑같은 가격에 딴 거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통용되지 않는 보드예요. 얘는 솔직한 말 안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최악의 보드 중에 하나로 어로스 엘리트를 뽑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Z390 불카네요. 이거 매제한테 좀 미안한 내용이 좀 있는데, 아 매제님 미안합니다. 내가 거기에 그 보드를 왜 썼냐면은 이뻐서 썼어요. 그리고 이거 전원부도 튼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썼는데 이 보드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메모리 오버가 안 돼. 2933을 못 넘겨. 아니 삼성 메모리 C다이를 넣었는데 이 보드가 2933을 못 넘어요. 보드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이거 익스프랑 가격이 똑같아요. 이쁜 보드는 맞는데 바이오스도 거지 같아요. 이거 바이오스 한몫 들어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바이오스도 거지 같고 램 오버는 2933에서 안 먹고 내가 그 램이 이상하고 싶어서 램을 그 익스퍼에 꽂으니까 3400까지 잘 들어가더만. 안타까운 보드예요. 아, 컬러풀 바이오스 둘째치고 진짜 와 램오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CPU오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CPU오버 4.7 찍고 치웠어요. 4.8도 안 들어가서. 근데 바이오스타 보드 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이 보드 한번 만져보고 나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바이오스타 욕하면 안 되겠네. 근데 웃기게도 전원부에는 또 탄탈칩을 썼어요. 탄탈칩 특성이 그거예요. 온도에 강하다. 온도 변화에 강합니다. 수명이 다소 길고 그리고 발열 제어에 유리합니다. 작기 때문에 많이 꽂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
이거는 용량이 좀 부족하다는 것 빼고는 단점이 없는 제품이에요. 비싸다는 거라. 근데 이거는 또 막 썼는데 여튼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불칸보드 이쁘다고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메인보드 부분 동가 못하는 부품들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쿨러. 동가 못하는 쿨러 편입니다. 예, 이거 진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준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겼어요? 초코파이 쿨러가 머리통이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가격이 65,000원입니다. 여러분 잘못 보신 게 아니라 65,000원 맞아요. 아, 그래도 성능은 초코파이랑 다르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다르죠? 다르죠?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거 실제로 저도 조립한 적이 있거든요. 딱 한 명이 산 적이 있어요. 딱 한 명이 산 적이 있는데 i5도 커버가 안 돼요.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i5도 커버가 안 돼요. 물론 그게 왜 그 8600이긴 했는데 어쨌든 커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히트 파이프가 없어요. 없죠. 히트 파이프 없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촘촘히 있는 히트 싱크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쿠퍼 히트 베이스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구리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리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냥 위에 펜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방열판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근데 6만원이다. 심지어 우리 방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이거를 9900에 쓰려고 꽂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이들에서 50도에서 60도 나온대요. 9900에 꽂으니까 정상이냐고. 게임하면 99도 찍는데 정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렸어요. 9900을 기본 쿨러로 쓰려고 하신 분이 여기 있었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6만원짜리 쿨러인데요. 아, 아닙니다. 예, 이거는 기본 쿨러 수준의 6만원짜리 쿨러입니다. 기본 쿨러에 LED 붙어있다고 6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딱 그 느낌이에요. 참고로 요새 요런 흡사한 쿨러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가격이 만원에서 2만원 사이밖에 안 해요. 얘는 진짜 특별한 제품입니다. 뭐가 특별해? 가격적으로. 하여튼 내 말 안 듣고 한번 사보시면 여러분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야, 6만원짜리 기본 쿨러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RSI 헤일로입니다. 이 RSI 헤일로는 사실 5만원대 수냉 쿨러에 5만원 이하의 수냉 쿨러 스타트를 끄는 의미 있는 제품이에요. 당시 이 제품 빼고는 5만원대에 나오는 수냉 쿨러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왜 까요? 아,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나도 안 까고 싶었는데 말이죠. 한번 써보니까 이거 보시면은 할 텐데 RSI 기본 펜 성능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얘들 양심은 있어요. 왜? 아, 우리는 똥 같은 제품 팔지만 그래도 스펙은 속이지 않는다. 진짜 양심이 있다니까. 무슨 양심? 적어놨어요. 노이즈 레벨 13부터 35dB까지. 야, 35dB 보통 29를 잘 안 넘어가요. 네, 높아도 뭐 30초 35dB입니다 근데 뭐지? 에어플로우 CFM 풍량이 45.2밖에 안 납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45.2가 높은지 낮은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한테 다른 제품 보여줄게요. 다른 제품 순행을 찍어야 되겠죠?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찍어주면은 너무 압도적 차이 날 것 같으니까 그나마 좀 뭐지 가성비 좀 있는 저렴한 제품 몇 개 찍어줄게요.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소쿨 사말 시스템 거. 사말도 요새는 스펙을 적어서 나오는데 얘네 풍량은 얼마? 55입니다. 10 높죠? 아, 그러면 10,000도 차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딴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주 추천하는 제품 보여줄까? 제가 디쿨 거 자주 추천하는데 디쿨 거 한번 봅시다. 디쿨 거 풍량이 얼마더라? 내가 이거 디쿨은 한 70 가까이쯤 될까요? 뭐 60 얼마?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다 내려왔다, 다 내려왔다. 자, 이제 볼 때 됐다. 어디? 풍량! 풍량! 디쿨! 풍량! 여분 체스트 때, 맞아, 69. 69, 거의 70쯤 됩니다. 일반적으로, 라디에이터에 들어가는 거는, 풍압, 풍량, 둘 다 좀 높아야 돼요. 특히 풍량은 70대에 가까운 게 맞고요. 풍압은 2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RSI 제품 어떻게 되죠? 자, RSI 제품 다시 한번 보세요. 45. 이 45는 그리고 보시다시피 1.8. 45는 뭐에 가깝냐면은 케이스 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미파리 케이스. 미파리 케이스 분량이 43입니다. 라데이터 쿨러가 아니 그러면 미파리 케이스 140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딴 거 알려드릴게요. 미파리 케이스 빼자. 여러분 좋아하는 850M 걔도 40.3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펜이 너무 허접해서 그래서 사실 돈값 못하는 부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싸지만 그 싼 값도 못해요. 돈값 못하는 부품 RSI 펜이었습니다. 근데 G100M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뭐 딴 애들이 좀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인터넷 치면은 그거 나와요. 리뷰 나옵니다. 리뷰 궁금하신 분들 리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 리뷰 딱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100도 찍는다 나옵니다. 아니 그까지 찍어서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미지 있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여기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자 보시죠. 얼마입니까? 응? 이거 지금 쿨러 마스터 MA410P가 92mm 타워형 쿨러입니다. 쪼매난 쿨러예요. 그게 90도 나오잖아. 얘는 95도 나와요. GM100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딴 애들 몇 도 나온다? 좀 괜찮은 다크락 TF2나 어? 그런 1열 라디 순행만 봐도 69도, 70도 나온대. 얼마? 95도. 압도적인 힘으로 진짜 게임이 엣지 사고 응? 3900 사고 아니다 3800X 사고 거기다가 이 G100M 넣으면은 와 이야 가성비가 이야. 자 마지막은 이제 케이스편입니다. 케이스편은 반발이 좀 심할 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발이 덜 심한 제품부터 보여줄게요. 데이븐 케이스입니다. 이 데이븐 케이스가 약 5만원 정도에 위치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형식이에요. 전면 메쉬, 측면 유리, 반대편에 선정리 홀도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왜 돈값 못하냐 그러냐, 5만원 정도면 비싼 돈도 아니잖아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내가 직접 써본 입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조립했는데 펜이 너무 조용한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바람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기본 풍량이 너무 궁금해서 상품 의견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 전면 펜 성능을 알고 싶습니다. 최대 펜 속도와 풍량, 최대 소음도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데이븐입니다. 우리 펜 속은 1100이에요. 풍량은 22. 어? 22? 눈 일단 한번 보니까 눈곱도 떼고 다시 한번 보십니다. 22? 진짜 22? 이거 22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 구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뭘? 케이스 정리하는 거예요. 저 22는 저런 케이스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30대 넘어갑니다. 진짜 싸구려 케이스도 대부분 30대 넘는다고요. 30대 CFM 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상적은 애들 무시하고요. 대한 케이스 43, 마이크로닉스 63, 우리가 그 쿨링 굴이라고 요가는 DLM21, 36, 쿨러마스터 32, 브라보텍 S830 40.6, 에스프레소 48/35. 얘도 그 전면팬은 좀 저소음을 위해서 35입니다. 인테이크 36, 레베카 33, 응? 프렉트 디자인 63. 응?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0인 애도 있고 뭐 40인 애도 있고 좀 싸구려 티간 애들이 30 몇이고 대부분 다 40 정도는 유지해요. 맞죠? 22? 할매김 할매김 허 해도 내가 더 세게 불 것 같아요. 후 하면 훨씬 세게 불 것 같습니다. 진짜라니까.
이거 케이스 사가지고 뒤에 손대봐요. 그리고 손에 지가 한번 직접 바람 불어보세요. 한 20도 떨어져서 후 하면 이게 더 세요. 아시겠죠? 괜히 씹는 게 아니다. 내가 H500도 이거는 이쁘잖아요 하시는 분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요. 디자인은 뭐다? 매우 주관적이다. 여러분 눈에 이쁠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솔직히 이거 별로 이쁘다 생각 안 해요. 저는 이런 타입의 케이스보다 메시파이 같은 거 아니면 인테이크 같이 조금 각이 딱딱딱 져서 약간 특징이 있는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그런 케이스 좋아하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케이스를 좋아합니다. 조립하기 편하고 확실하게 에어홀이 넓게 뚫려있어서 소음도 적고 쿨링도 좋은 제품. 얘는 만족할 게 없어요. 일단 얘가 에어홀이 이게 단 게 아시죠? 이게 답니다. 측면하고 하단에 조금 뚫려있는 게 끝이에요. 측면이 이게 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더 길게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저게 에어홀 끝이에요. 다 막혔어요. 이렇게 뭐 물샐 틈 없이 막 막아놨습니다. 뭔 생각 케이스 이렇게 만든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케이스 이쁘다 깔끔하다 그러면서 이걸로 고사양 짜시는 분들 고민 좀 해보세요. 이거 2070 슈퍼 다른 케이스보다 10도 높게 나옵니다. 10도 12도 높게 나옵니다. 아니 이 케이스 쓰시는 분들 당장 옆판 열어보세요. 옆판 열면 그래픽카드 8도 떨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쿨링이 좋은 케이스는 바깥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답도 없는 놈이에요. 근데 이거 이쁘다고 사시는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조립하기도 불편한 편이고요. 가격도 안 싸. 10만원짜리 케이스 좋은 거 얼마 많아요. 이런 거 왜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쁘다? 잘 생각해보세요. 컴퓨터는 인테리어 제품이라기보다 실용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공대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쁜 대신 성능이 떨어진다. 이쁘고 돈이 비싸다.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 제가 욕하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헬리오스는 솔직히 좀 주관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조립 한번 해보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이거 조립 한번 해보면은 그 업자분들이 이해할 거야. 내가 이거 싫어하는 이유. 일단 쿨링 안 좋은 건 똑같습니다. 그 기본 베이스예요. 쿨링이 안 좋아요. 왜? 얘 아까 걔랑 뭐가 달라요? 하단에 에어홀 조금 있는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얘 똑같아요. 바람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전면이 유리입니다. 이거 이쁘게. 물론 요 사이 틈에 공간이 좀 있긴 한데 실제로 그 공간이 꽤 넓지가 않아요. 두 번째 짜증나는 거 이놈 측면이 유리예요. 선정리 대충 하면 눈에 다 보여요. 이쁘게 해야 돼 무조건. 그런데 선정리 홀은 또 좁아요. 그냥 볼 때 안 좁아 보이는데요. 이게 좁은 이유가 있는데 CPU의 그 타워형 쿨러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메인보드 장착부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굴곡져서 보통은 안에 들어가 있는 정상인데 튀어나와 있다고요. 선정리하기도 불편하고 여기 그래픽카드 지지하라고 붙였는 이거는 어지간한 그래픽카드는 블레이드에 닿아가지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요. 전면에 그냥 이 불 들어온 거 하나만 이쁘지 글쎄요. 이거 30만원 정도 하는데 돈값어치 하나? 못한다 생각해요. 30만원 주고 이거 산다고? 난 토크로 사겠습니다. 토크 얼마나 이뻐. 물론 디자인에 대해서는 취향인데 얘는 조잡한 느낌이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막 그러잖아요. 작은 부분까지 고려한 선사함 그래픽카드 지지 탑재. 이게 써먹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블레이드에 닿아서 섬세하면 개뿔. 3패짜리 좀 긴 거 사면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던데. 그리고 먼지 필터 장착. 먼지 필터 재질도 그냥 10만짜리 애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특별히 뭐 튼튼하거나 고급지지도 않습니다. 위에 이 쓸데없는 벨코 타입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거는 조잡함에 조잡함을 더 더하고 있고요. 진짜 전면에 요 LED 이런 거 요거 하나는 이쁘다고 얘기해주기 그건 내가 동감해줌. 뒷면 이거 선정리를 이쁘게 하려고 해도 묶을 때도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깔끔하게 안 돼요. 모든 면에서 큰 장점이 없다 생각하는 케이스니까 이거 내가 너무 심하게 깠나 싶지만 사실 아니에요. 로그스틱스 세팅 맞춘다고 이거 사시는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얘 고사양 제품 집어넣거나 그러면은 제대로 온도도 못 맞춰줘요. H500 같은 거랑 비교하면 5도 이상 차이 납니다.
이렇게 돈값 못하는 부품들 설날 특별편 50분에 거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솔직히 좀 재미없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편은 그러면 이제 욕은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저렴하지만 돈값 혹은 비싸도 돈값 하는 부품들 특별편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호응이 좋으면요. 재미가 있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내 거 까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뭐 비추누르셔서도 딱히 뭘 하지 않을게요. 설날 재밌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 과시하지 마시고 운전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날 끝나고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